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반드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산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강아지 산책이라고 하면 바깥 공기를 맑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를 풀리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10분 이상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인 반려견 행동 심리학에서도 강아지 산책 시에 행동 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견주라면 강아지 산책 시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강아지 산책 시에 대부분의 견주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는 강아지 산책을 할 때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쯤 내가 강아지 산책을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반려견과 함께하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유하면서 다 같이 지키도록 해요. 영상에 앞서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3위입니다. 이 3위는 앞으로만 걷게 하는 산책인데요. 강아지에게 진정한 산책이란 후각,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의 자극도 중요합니다. 산책을 통해 후각, 촉각, 시각, 여러 신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강아지들에게는 정말 천국이겠죠. 2km 걷기만 하는 산책보다 200m를 가더라도 여러 자극과 함께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서 즐겨야 합니다. 또한 같은 코스로만 하는 산책보다는 산책 코스를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새로운 자극들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적인 루틴보다는 강아지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또한 보호자와 함께 다양한 코스로 보호자가 리드하는 방향으로 보호자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위. 2위는 언덕과 계단으로 다니는 산책입니다. 강아지는 본래 사냥 동물입니다. 오랫동안 무리지어서 초원을 걷거나 달리면서 사냥물들을 몰아 사냥하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강아지의 신체 구조는 평지를 걷거나 뛰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는 슬개골이 좀 더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로 걷거나 뛸 때 최대의 효율을 보입니다. 강아지가 경사진 곳을 오르고 내릴 때는 일반적으로 강아지의 나이나 건강함에 따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어린 강아지들 혹은 몸집이 작은 소형견, 또 다리가 짧은 견종들은 보호자가 직접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유연성이 부족한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계단을 타다가 넘어지거나 헛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대망의 1위인데요. 1위는 다른 강아지나 모르는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에티켓이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요. 산책만 나가면 강아지가 짖고 또 경계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의 뜻은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두려움의 표시이자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강아지와 가까이 하는 것은 지나친 사회화 과정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귀엽고 예쁘지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이고 무서운 대상으로 느껴져요. 또한 낯선 사람이나 내 반려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이고 또 내 반려견으로 인해서 상대 반려견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황을 제어하고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보호자는 반려견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에는 명령조로 안 돼 라고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반대편 강아지를 보고 으르렁거린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 기다려 라는 단호하고 거절 의사 표현을 보여주는 훈련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강아지들끼리 마주할 시에 상대쪽 강아지 보호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강아지들의 교감을 결정합니다. 무작정 강아지들끼리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해서 풀어놓으면 절대 안 되겠죠.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산책 중 가장 좋지 않은 행동, 베스트 3를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강아지 산책을 마치 의무 혹은 책임감이라고 여겨서 처리를 해야 하는 할 일처럼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에 한 번 반려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요? 반려견이 웃는 표정과 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행동 등 좀 더 다양한 의미를 알아가면서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면 보호자와 반려견 둘 다 즐거운 산책이 되지 않을까요? 즐겁고 안전한 산책들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하루 모두 즐겁고 행복한 강아지와의 산책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곰돌이 둥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